왔나? 무기인데? 10, 20, 30, 30몇 미터 밖에 안 되네. 40이 안 나오네. 10, 20, 30, 30 한 3미터? 여기서 열리는데? 우회시켰구나. 딸까지 현상. 여기까지. 물은 없어요. 네, 여기는 과거 2000년도에 최초를 했던 SBS 방송에서 방송으로 5부작으로 방송을 하다가 3부작까지 나갔다가 방송 중단됐던 그 현장. 그 현장 인명 제5 땅굴로 명명. 그런 장소에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지금 시추를 2007년도경으로 생각을 하는데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고요. 네. 이쪽에 집 코너 부분에 지금 도로로 따지면 보도블록 자리에 600공으로 시추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한번 슬슬 가볼까요? 그래서 그쪽인데 지금 요 라인이 첫 번째 라인이고 그 라인이 두 번째 라인. 지금으로 따지면 대략적으로 한 10미터 가까이 떨어진 그 자리에 시추가 된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시추를 했을 때에 이렇게 라인이 있다 그러면 정중앙을 뚫은 게 아니라 약간 코너 부분, 약간 옆구리 쪽 벗어나는 부분에 아마 시추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영상을 통해서 얘기를 통해서 들은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보니까 이렇게 열려 있어요. 소루가 지금 되어 있고 우회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로 열려서 한 1.2m의 소로가 있는 것으로 나오네요. 지금 저쪽 라인하고 이쪽 라인에 이쪽으로 소로가 연결된 소로를 말하는 거예요? 소로가 나 있어요. 네. 지금 그렇게 열려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 열려 있질 않아요. 여기서 막혔는데? 흙이 많이 무너져 있나 봐요. 그래도 구멍은 열려 있는데, 아직도 물로 차여져 있고, 저 위에 한번 가서 이거를 한번 찾아볼게요. 있어요. 열려 있어요? 네. 물이 없어요. 물이 없다고? 네. 차 수막을 했네. 그러면 차 수막이 있겠네요.
여기 부분이. 10, 20, 30, 40. 원래 여기가 38m, 41m로 알고 있는데, 38m, 지금 열리는 거는 33m, 35m, 그 사이밖에 안 돼. 흙이 좀 무너져 있는 것 같아. 들어가서 한번. 지금, 네, 지금 서 계신 데가 지출했던 데요. 아, 지금 덮여 있는 데가 아니고? 네, 네. 거기는 정화조. 아, 여기는 정화조고, 요 위치가 지금 시추했던 장소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시추했던 장소의 흔적은 보이지가 않네요. 이게 지금 살아있어요. 살아있다고 하면? 네. 벌어집니다. 물이 없다는 얘기죠. 아니, 물이 있어도 벌어질 거 아니에요? 아니, 물이 있으면 오므려들죠. 여기서 지금 차수를 만드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는 물이란 말이에요. 아, 물이 지금 어느 경계선을 중심으로 해서 물이 있는 장소하고 물이 없는 장소하고 지금 구분이 되는 거예요. 네. 여기 이렇게인데, 이렇게. 아, 이렇게 지금 땅골이 완전히 저쪽으로. 네, 지금 차가는 쪽. 네, 차가는 쪽으로 지금 나 있습니까? 요 라인하고 저 건너편 라인 있지 않아 있다는 얘기죠? 건너편 라인에 소로길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건너편 라인도 저쪽으로 향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저쪽 라인과 이쪽 라인에 차 있는 저쪽 집 있는 방향으로 아마 가는 것 같아요. 그 저쪽 라인과 이쪽 라인에 서로가 이렇게 연결되는 서로가 하나 있다. 이쪽에 아마 라인이 여기 또 나오네. 아, 또 나옵니까? 네, 여기서. 아, 저기 시켰던 라인인가요? 다른 라인인가요? 아, 이 다른 라인, 옆 라인이죠. 어이구, 아주 그냥 인접해서 있네요. 이렇게. 이 정도 라인인데, 2m, 2m, 3m, 한 2.1 몇m 정도 라인. 10, 20, 30, 40. 말 그대로 진짜 40m 조금 안 되네요. 50 보면 팍 넘어가 버리고. 10, 20, 30, 40. 40m 정도라고 보면 돼요. 세 개 라인. 네. 여기 또 나오네. 네. 여기서 끝나고요. 흙은 똑같네요. 전부. 2.1m, 예, 라인이네요, 다. 이것도 깊이 봐볼까요? 10, 20, 30. 어, 이건 좀 낮네. 10, 20, 30, 어, 이건 낮아요. 35m, 37m 밖에 안 되네. 조금 낮은데? 또 있어요? 네. 오호. 오, 이건 크네. 응? 커. 이거 3m가 넘는데? 4m 되겠네. 3m가 조금 넘어요. 10, 20, 30, 40. 이건 40m가 조금 넘네. 40, 40 안 열립니다. 없네. 5개. 네. 5개 라인이에요. 한 망이네, 5개가. 5개 라인. 저쪽하고 거의 비슷하네. 자, 이제 이곳에는 지금 2000년도에 그 시추할 무렵에 그 잠수부로 투입되었던 잠수부가 지금 이곳에 와 있습니다. 그 잠수부 인터뷰하는 영상은 이제 나중에 편집을 해서 업로드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듣는 비하인드 이야기가 있는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또 업로드 되는 영상을 여러분들 또 이렇게 관심을 갖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구밀입니다. 자, 여기에서 물이 차 있는지 열리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전진을 해볼 겁니다. 그쪽으로
자, 이게 이렇게 벌어지면 쌩쌩이 살아있는 거고요. 이렇게 오므러지면은 물이 차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손 떼고 걸어갑니다. 벌어지죠? 네, 물이 없네. 네, 물이 없어요. 쌩쌩이 살아있어요. 이쪽은 쟤네들이 역대책한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 라인은 좀 커요. 차가 다녀도 다닐 수 있는 그렇군요. 굵은 라인이에요. 10m, 20m, 30m, 40m, 40이 조금 넘어요. 이게 하나는 옆 라인은 조금 낮고 조금 깊고 이상하네. 원래 비스듬하게 먹어가면서 조금 낮은 게 보통 물 빼는 거 라인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는 조금 한 몇 미터랄까? 이게 돌아가는 자체가 좀 깊어요. 2, 3미터 이상 얘가 더 깊어요. 자, 이거 작전을 했던 데이기 때문에 소루가 있는지 소루가 없고요. 자, 여기서 여기 돌고요. 이걸 돌리면은 10m. 이건 낮죠? 벌써 돌아가는 게 벌써 다르죠? 벌써 30m 조금 넘는, 30한 3에서 35, 37이 안 넘는 것 같아요. 저쪽보다 훨씬 하얀합니다. 이거 보게 되면은 몇 미터 될까요,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대략적으로 한 6, 7m? 예. 6, 7m, 6m 정도의 기둥. 그 다음에 라인이 한 2점 몇 미터. 그럼 여기서 따진다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딱 맞네. 여섯. 이쪽. 형님, 하나 여쭤볼게요. 이 라인이, 이렇게 라인이 있다고 치고, 예. 이게 들어갔어요. 예. 실추 들어갔는데, 이게 지금 실추한 게 지금 여기 부분 두드린 거예요? 여기 부분 두드린 거예요? 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게 통로면은, 네. 600mm. 이게 땅굴이라고 보고. 자, 600mm를 여기를 뚫은 거예요, 여기를. 그리고 이걸 살짝 건드렸어요. 그러니까 600mm에서 이걸 치고 들어가다 보면 어느 정도 수심 깊게 들어가다 보면 그 슬러지가 이 안쪽으로 메어지게 돼 있어요. 물이 안 올라오고? 물이 안 올라오죠. 공간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 공간이 여기 어느 정도 메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다. 근데 이 옆에 쪽에 들어가다 보면 조금 요만큼이 열려 있었어요. 조금 요만큼이. 아. 그거를 갖다가 손으로 이렇게 훑어보니까 그냥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조금 파다 보니까는 어느 정도 이제 여기서 한 요만큼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SBS 그때 당시 촬영했던 그 구멍, 네. 천공 구멍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 요쯤에서.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에어를 이 북쪽에다 놓고 쐈어야 되는데 이쪽에다 놓으면 여기가 다 물컹 흙탕물이 되니까 거꾸로 이쪽으로 메어지기 때문에 이 통로를 못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차피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니까는 호수를 제가 이쪽에다 댄 거예요. 북쪽에다가. 그래서는 에어로 갖다 호수를 갖다 불어버리니까는 여기 있는 게 이 수심 41m까지 팠으니까 네네. 여기는 37m에서 39m까지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밑으로 떨어졌잖아요. 땅굴의 깊이는 얼마로 본 거예요? 정확한 바닥 깊이는? 37m에서 39m요. 39m, 41m가 아니고? 41m까지는 뚫었고? 예. 시추는 했는데? 예. 시추를 해가지고 여기 있는 슬러지들이 이쪽으로 밀려서 밑으로 내려온 거를 바깥으로 끄집어내가지고 이 공간이 나온 걸 보고 저희가 촬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 슬러지도 에어를 갖다가 여기다 놓고 불었으니까 일부는 여기 밀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느 정도 진입을 했는데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이만큼 쌓여져 있어가지고 저희가 랜턴으로만 확인한 거죠. 그게 멀리 직선으로 보였다. 일직선으로 그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기서 길이를 한번 측정해보라 이거죠. 어느 정도까지 내려가는지. 네. 이게 그런 상황이 정확하게 저희가 여기를 관통을 한 게 아니고 이쪽이 코너 부분을 예. 600mm니까 이만큼이 들어가는데 여기 있는 슬러지들이 공간이 있으니까 다 일리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압력에 의해서 다 내려갔겠지 뭐. 여기 메어져 있는 거를 조금 훑어내다 보니까는 천공구멍이 보여가지고 에어 호스를 놓고 한번 불어봤죠. 그랬더니 여기 있던 게 이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여기에 라인이라고 봤을 때에 이 위에 천공은 하나인 거예요? 여기서는 600공 뚫기 전에?
끊기 전에 여기 하나예요. 하나. SBS에서 그때 당시 카메라를 집어넣다가 이게 너무 많이 휘어졌어요. 그래서 걸려서 얘를 못 내려온 거예요. 촬영을 못한 거예요. 맨 처음엔 촬영이 끊겼었어요. 그래서 국방부하고 관계자들 다 불러놓고 이쪽에서 다시 집어넣는데 걸려버린 거지. 그래서 그러면 그때 당시 걸릴 무렵에는 이게 뚫어놨던 상황이에요? 아니죠. 안 뚫은 상태? 예. 그때 당시는 조그만 걸로 이제 한 55짜리나 예 그런 걸로 뚫어 갖고서는 집었는데 너무 많이 휘어지다 보니까는 이게 안 들어간 거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는 뭐 시추원 구멍에 땅굴이 저쪽 예 반대편 도로 쪽으로 있었단 얘기죠. 그렇죠. 근데 지금 그 부분에는 지금 물이 차 있고 다 물이 차 있어요. 지금 수중보다 아무리 제아무리 좋은 거를 몇 대를 집어넣고 물을 뽑아내더라도 딱 15m. 근데 지금 탐사한 거로는 여기서부터 공간으로 나와요. 여기서부터 물이 안창고로 나와요. 글쎄요. 그때 당시는 물을 제아무리 뽑아내도 수만 톤을 뽑아내더라도 그래서 저 끝에 머리 임진강까지 전부 연결된 것처럼 물이 한없이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여기 뭐 더 이상 줄지도 않아요. 줄을 수도 없지. 1일 아주 수십만 톤을 뽑아내더라도 이 물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양쪽을 막아놓고 뽑아야지 뚫린 상태에서는 이거 난 들켰다 싶어서 그냥 다 물 그냥 채워버린 거야. 통으로 그냥. 그러니까 저쪽 어디 임진강 쪽에서 저거를 갖다 해놓고 어차피 이렇게 갔기 때문에 그쪽에서 폭발을 해놓으면은 이 물이 자동적으로 스며드니까 저 뒤에서 그라우팅을 해서 막아놓고 저쪽 차수벽을 만들어놓고 여기를 채웠다. 어느 쪽이에요? 저쪽이지. 저쪽. 그리고 임진강 쪽은 어떻게? 네, 이쪽. 아 이쪽이고. 네. 이게 가막산 이쪽 가면 가막산 레이더기 들어가요. 레이더기 아까. 지금 라인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거든. 이쪽으로 이렇게. 네. 이쪽으로. 그리고 두 번째 라인이 저쪽으로 지금 우리 차면이 가는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이 옆 라인과의 거리가 60m밖에 안 돼요. 이야. 이 정도 선에서 이렇게 뚫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지금 라인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쪽으로 방향이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가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요 네. 요쯤에서부터 이렇게 나와 이렇게 폭은 2.5m밖에 안 돼. 폭은 2m 조금 넘어. 가우징상으로는 2.5m인가 보네. 근데 요쪽으로는 저쪽으로 해서 저쪽 옆라인하고 소로가 뚫려 있는 거로 나오고 그간은 제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거를 개통으로 하면서 여기를 차수벽 처리하고 이 소로 만들어서 옆라인하고 이렇게 우회시켜서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그걸 많이 하거든요. 소로 만들어 가지고 이것도 써먹어야 그렇죠. 되니까 네. 왜냐하면 여기가 뭐 차 다니는 도로 같으면요 그렇게 안 하겠지만 폭을 보니까 여기는 형님 옛날에 몇 개 라인이라고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모르겠어요. 제가 눈으로 확인해 본 결과는 이거 하나 들어가서 본 거는 이거 하나 제가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걸어서 저쪽에서 여기까지 걸어서 들어왔고 네. 슬러지가 여기서 슬러지가 어느 정도 차져 있어 갖고 이 천장 이 아치는 그대로 살아 있는데 슬러지가 차져 있었고 랜턴으로 제가 저까지 비춰. 근간은 이렇게 랜턴 비치면 밑에는 흙이고 천장은 아취가 있고 네. 비치면은 멀리 가는데. 쭉 풀려 있어.